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어제 낳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일 수 있고요. 이번에 메가 트렌드 3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21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는데 총 6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뭐 본방을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는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한달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때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을 뭐 30분씩 나눠서 보셔도 되고 20분씩 보셔도 되고 한달 동안 나눠서 보실 수 있으니까 2020년에 대한 핵심 테마 주도주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스마트 밴드 1개월 무료 이용권. 이게 뭐냐면, 아침에 그 8시 반에서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권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제 차트에 단기 고점에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받는 계산기, 자 이런 계산기들 제가 활용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카드 할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교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를 보시면, 자, 여기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2020 핵심 테마 주도주 맛보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2020년 핵심 메가 트렌드. 그래서 거기 후기도 있는데,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와우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려놓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뭐 결혼 이후 이렇게 새벽에 열공한 적은 없어요. 뭐참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후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결정을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혀 아깝지 않은 강의다. 뭐. 여기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핵심 메가 트렌드 12월 20일, 21일 저녁 7시에서 10시 각 3시간 상품 가격이 나와 있고 교육 문의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결제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커리큘럼 내용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5G 같은 경우에도 1월달, 1월 4일날 우리가 같이 했죠. 그래서 뭐 5G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연관 검색어 뜰 정도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달에 해서 우리가 더블, 우리가 미코라는 종목, 미스 코리아 종목이라 했죠. 이런 것들 이제 300% 올랐던 종목군들도 바로 수소차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학교 동문 기여가랜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우리가 9월달 폴더블 적중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반제국시 이런 종목들 달려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11월달까지 많이 올랐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런 테마에 대해서 쪽집게로 뽑아냈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특강을 하면서, 종목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 추천주로 IT 2개, 그리고 바이오 2개였습니다. 그 바이오 2개는 급등을 했고 나머지 일단 IT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남은 기간, 지금 2019년도에 남은 기간이 살려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11일 동안 또다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특강을 소개를 해드릴 때, 반드시 나에게 기적이 올수 있다. 역전 드라마 쓸수 있다. 말씀드렸죠. 역전 드라마 그 바이오 종목군이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1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또다시 역전드라마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식시장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 같이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제공을 해드린다. 그리고 기법까지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기법, 그리고 요거는 본인이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모처럼 만에 이틀 연속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이틀 연속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고, 오늘 중국 증시가 1.7%, 그리고 니케이가 2.5%, 자, 환율이 1,17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나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갭이 엄청나게 떴어요, 사실.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갭이 떠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사실 갭이 떠버리면 이것은 결국 종가 매매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 넘겼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수익이.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니케이도 너무 이제 급등을 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수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지수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제가 오늘 본격적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쓰게 됐는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랑 둘이가 계속적으로 힘싸움을 한 결과, 사실 말로만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미국이 결정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맞죠? 미국이 엄청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자,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뭐랄까요? 미국만이 유리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의 판정승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15일 날 추가 관세를 안 한다. 추가 관세 없다.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부과하는 관세를 축소하겠다. 2분의 1로 축소하겠다. 관세 축소. 그죠? 3번은 농산물 중국이 사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중국 농산물 사고, 농산물만 사준다면 요두 가지 일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위구르법이라든지 아니면 홍콩인권법 자체를 서명을 함으로써 뭔가가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 압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중국도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 앞에 장사 없다. 결국 미국도 중국을 하나의 소비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비자로 본다고 했죠. 프랑스도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오면 정부에서 버스를 대절해 줄 정도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산업재생 생산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중국에 팔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중국이라는 컨슈머를 놓치기는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은 중국을 잡아야 된다, 소비자로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 분명히 요번 서명에 들어갔다. 저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리고 2번, 1번 보시면서 우리가 미국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벗어나서 한번 더 뽑아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막히고 빠질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못 뚫을 줄 알았는데 한번 만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고, 마찬가지 나스닥에서 뽑아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자, 2번 내용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는데, 자, 보시면요. 반등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2.7% 올랐습니다.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엄청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보면 IT 기업들이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 중순까지 반등이 엄청 나왔어요. 종목군들이 한 20%에서 한30% 정도 나왔습니다. IT 종목군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 정도 다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10월 달, 11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같이 올랐어요. 동조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한번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거든요. 자,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에 뽑아냈죠. 뽑아내고 난 다음에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갔단 말이죠. 자 삼성전자도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에 매물을 꾸준히 지금 소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를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물량을 앞에 있던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한 번만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고가 권역입니다. 사실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걸 조금 봐야 되면 결국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봤을 때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냥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오늘까지는 한번 올라와줬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는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IT 종목군들 자체에 대해서 수급적인 것이 완화되면서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상승 자체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먹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자 유튜브 그거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저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3000원대 밑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다. 그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가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비등비등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어차피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 삼성전자 빠진다는 것은 주가가 빠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하방 경직성을 이루고 자,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54,800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려요. 그럼 오늘 이 상승을 먹으려면 밑에서 들고 있어야지만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가지고 시가가 오늘 얼마냐면 2.25%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2.6%입니다. 자, 우리 농특세 얼마야? 0.3%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오늘 사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가지고는 내일 또한번더 올라줘야 되는데 월요일째 한번더 올라줘야 되는데 그건 또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승 자체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밑에서 접근을 해줬어야지만 이 자리에 접근을 해줬어야지만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물음을 어떤 또 물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느냐?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가격적인 이런 대형주는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하실 때 가격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되나? 더 빠지면 어떡하지? 자, 그런 공포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깨줘야 됩니다. 깨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좌가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줘야지만, 강하게 남들이 안살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공포를 이기는 그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자, 똑같이 시장을 보시면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좀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여타의 IT 종목군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램 가격 자체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램 가격도 아직까지 램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이왕말론가 한번 찾아봅시다. 램 가격이 올랐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그죠? DDR4.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램 가격 변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야, 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래도 12개월로 봤을 때, 여기서 7월 달에 한번 바닥 찍고 지금 하방을 계속 다지는 가격대죠.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바닥 계속 다지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냥 결국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는 것은 램 가격이 올라서 오른다기보다 램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연말에 대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나스닥이 올랐어요. 나스닥은 우리가 나스닥하고 뭐라고 해요? 나스닥 기술주라고 합니다. 자, 다우는 모든 종목군들이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기술주라고 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거기에 다우는 좀더 적게 올랐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12월달, 1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장에도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여타의 IT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화장품. Made in China 관세 축소 상승. 자,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면 그것은 Made in Korea가 아닙니다. Made in China가 찍히죠. 왜? 중국 공장에서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만약 수출을 합니다. 그럼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나 Made in Korea예요? 안 되죠.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가 됐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장품주도 오늘 크게 반등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기저효과. 이제는 좀더 부담을 좀 떨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어요. 화장품주 뽑아냈어요. 그럼 오늘 장중에도 한국 화장품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도 29%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 올랄 때 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단에 빠져있을 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이것을 한번 반등 붙이고 한번 먹고 또 빠지면 한번 또 다시 사가지고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업황은 계속 지속되니까. 업황이라는 건 쉽게 손바닥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경기적인 사이클이 꾸준하게 이게 밀고 갑니다. 그런 사이클 자체는 몇 년씩 걸려요. 그러나 지금 차트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도 한국 화장품 오르고 난 다음에 어때?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리죠. 왜? 오늘 시장에서 누군가 이익 실현 하지만 우리 같이 어리석은 또는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오늘 또 산단 말이에요. 오늘 사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차익 실현 해버리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고 누군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딱 보셔도 기관이 팔아버렸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접근하는, 급등하기 전 타이밍에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시장에서 한번 이익 실현해야 되죠. 끌어내야 됩니다. 요즘 20% 올라갔잖아요. 그럼 한번 또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내버리죠. 자,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니까 보유자들만 신난 거죠. 보유자들만.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인 거죠. 이익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윗꼬리 길게 달려버리잖아요. 보유자들만 신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점을 하잖아요. 선점을.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크게 튀면 그때는 또 한번 이익 실현 꼭 하시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꾸준히 주구장창 뭔가를 한달 동안 쫙 밀고 갈수 있는 종목, 그 정도 힘을 가진 종목, 그 정도 돈이 들어온 종목은 없어요. 항상 지금은 올랐다가 또 빠져버려, 올랐다 빠져버리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화장품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손을 많이 타요. 왜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기억하시면서, 업황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다만, 시간적인 분위기는 또 필요해졌다. 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서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봤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저의 개인적인 가능성이에요. 그냥 꿈에서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자, 그냥 저의 꿈입니다. 자, 북한과 연관될 수도 있다. 플러스 알파로 북한이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갑작스럽게 개선될 여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 북한과의 관계. 지금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뭔가에 대한 반전 드라마, 그런 거를 한번 기대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과 잘 풀렸다는 것은 북한에게도 그런 실마리가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원래 중국과 풀기가 더 어렵죠. 근데 중국이 풀렸다는 것은 북한과도 뭔가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확률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우리가, 이왕, 저희 또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상로, 제가 또 누굽니까? 이상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인기를 또 얻게 됐는데, 그만큼 이 북한이란 이런 소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꼭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쪽은 조금만 호재가 터지더라도 금방 갈수 있는. 너무 근데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4번인데요. 국산화 내년엔 더 좋아질까?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SNS 태 오늘 신고가 같죠? 아, 이거 징해요. 이때까지 여기서 보여. 여기서 넘길 듯말 듯. 밀당을 엄청 했죠? 넘길 듯말 듯. 넘길 듯말 듯. 넘길 듯말 듯. 넘겼다. 일단 넘겼어요. 자, 밀당을 엄청 하는데, 자, 사실 지금 이 SNS 텍 같은 경우에 국산화 소재가 있는지, 국산화. 자, 국산화예요. 자, ENF 테크놀로지 봅시다. 어느 순간에, 그죠? 여기서 우리 또 관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느 순간에 지금 또 반등 이렇게 또 붙였어요. 어느 순간에 또 반등 붙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지금 현재 큰 키워드들, 뭐 국산화라든지 이런 키워드는 쉽게 꺼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마우지 경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내도 어차피 일본은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면 거기서 베네핏이 일본 애들에게 같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에게도. 왜냐면 걔네들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가 2019년도에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되면서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원년이에요. 2019년도가. 그냥 지금은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이런 경제 개념 자체가 가모지경 펠리칸 경제 바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큰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쉽게 꺼지진 않아요. 쉽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지금 필성코리아 펀드에 대한 자산 운용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었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돈이 꾸준하게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펀드하면 몇년 합니까? 뭐 6개월 해요? 아니죠. 1년 이상 하잖아요. 그래도 한 펀드하면 3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평균 대략적으로. 은행에서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게 3년짜리죠.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운용 금액이 꾸준하게 좀 집행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국산화 소재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 외적인 부분에도 국산화 소재 관련주가 많죠. 다만,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런 키워드는 아직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데,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그 국산화 재료들은 다한 번씩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제 방송에는 제가 직접 얘기했는 거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별주 장세 지수, 연말 랠리 기대하자. 자, 이순신 장군도 뭐라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까지도 6척이에요? 12척입니까? 12척이 배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11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유튜브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옵션방이 끝났다. 다음 주부터 확연하게 시장의 분위기 또 바뀔 수 있다. 자, 오늘 미리 바뀌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미리 바뀌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올라갔던 제약바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을 보고 그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오늘 하루일 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제일 심하신 게 하루 쫙 빠져버리면 주식시장 망한 줄 알아요. 망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 쫙 올라버리면 가만있진 못해요. 뭔가 막 오르는데 지금이라 뭐 들어가서 뭐 사야 된다 생각을 해버려요. 자, 주식은 항상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반복해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몇번안 된단 말이에요. 50번 채안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리 보유를 한 자들이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붙여서 올렸더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자리에서 삼성전자 산다고 수익 납니까? 안 나죠. 오늘 ENF 테크놀로지를 사가지고 이게 수익 납니까? 2% 장중에 2% 올랐는데, 1% 시가 시작해가지고 고가가 3%잖아요. 그럼 중간에 1.2%가 나오고, 거기에 수수료 빼고 하면 1.7%예요. 사고 파는 가능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샀어야 되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자, 뽑아냈어요. 근데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변화가 없어, 변화가. 떠가지고 시작해서 떠가지고 끝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도 여기 시가가 여기 잡혀요. 근데 종가도 여기입니다. 그 장중에 어떻게 움직여요? 장중에 큰 변화 없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난 거야, 이제. 등락이 없다, 등락이. 종목군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대부분 갭 상승 출발을 다 해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 그 언제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이 오늘 터지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달려갔던 종목군도 오늘 쉬고 있어요. 오늘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뭔가를 또 만들어가지고 뭔가 당장 뭐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오늘 상승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자들은 미리 오늘 상승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이거 끝났다고 해서 어제 얘기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이제 안 올라갑니다. 익하고 있어 또. 이제 IT를 또 봐야 되는가 봐요. 제약바이오는 끝났는가 봐요. 아니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의 기본처럼 종목군들이 헷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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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금방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는 건 주식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한 번의 상승을 뽑아내기 위해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세력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생명공학 업체들이 또다시 주가가 또 바뀔 수 있어요. 개별주들이. 그 또다시 한번더 이슈가 또될수 있는 소재들이 많죠. 일정 관련주들이. 그런 것들도 일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 또다시 주가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IT종 오늘 금방 떴다고 해서 또 내일 금방 한번 또 뜨는 거 아니라는 다시 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또다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틀,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수익으로 또다시 넘어가고 그걸 수익을 또 챙기고 또다시 볼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오르기 전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내일 기적이 여러분들한테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긍정적으로 바로 빨강색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오늘 로고스 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하나마이크론, 일신바이오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일신바이오도 꾸준하게 고가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 한번 보시고. 그리고 로고스바이오. 자, 로고스바이오가 이게 한번 죽였다 다시 한번 들어줬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시 한번 죽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세포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기술특례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잠잠했다가 조금 현재부터는 주가를 좀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DY. DY는 정치 테마주죠. 지금 또다시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런 것들 한번 튀면 바닥 탈출하면서 강하게 갈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기억을 조금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주가 추이는 괜찮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이제 2019년도 11거래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메가트렌드 3기 교육 일정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3기 교육 또 신청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